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역 사찰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지역 사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수행 명상과 상담 휴식, 복지 나눔 등 모두 9가지의 사찰 특성화 운영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상월결사회 주 자승 스님은 신도와 출가자 재정 감소로 인한 지역 사찰의 위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신도 감소, 두 번째 출가자, 그다음에 재정 문제, 이세 가지 문제를 10년 전후로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식물 종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산간에 주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로부터 3년 뒤 조계종 미래본부는 지역 사찰 활성화 방안과 운영 매뉴얼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재춘 가치문화경영연구소장은 사찰 특성화 방안으로 불교 가치와 공동체 회양, 사찰 자산 활용이라는 세개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불교 가치는 수행 명상과 상담 휴식 등으로, 공동체 회양은 복지 나눔과 교육 등을, 사찰 자산은 지역 특산물 개발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소장은 관계 신도라는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아는 스님 한 분, 누구에게나 찾는 사찰 한 곳이 지역 사찰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통 인생의 고민이 될 때, 나 조용히 절에 가서 좀 쉬다 올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쉼, 꼭 뭔가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교가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좋은 가치 아니겠는가?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50%를 밑돌기 시작했다며, 김 소장이 제시한 사찰과 가벼운 인연 맺기라는 전략에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종단 차원의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본부는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구 결과가 널리 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국가적 화두이기도 합니다. 지역 사찰 활성화는 지역민들이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사회적으로도 의의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